JTBC 덕분에 이제 저희가 변호사가 됐습니다. 네. 일단 뭐 지금 분위기나 의상이나 네. 다 좀 뭐 법조계 분위기가 지금 또 됐잖아요. 그래서 뭐 어디 사각집 다녀오고. 약간 장례 주사 같은 그런. 장의사. 소면해. 아 죄송합니다. 아 처음 있으세요? 아 저도 그러네요. 저도 그러네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나라 씨는 처음 오늘 뵙는데 아, 네. 홍진경 씨도 오늘 오나라 씨 처음 뵙고. 네. 찬원 씨는 네. 제가 내적 친밀감 높은 게 네. 예전에 그 트롯 그 경연 오디션 때 네. 제가 마지막에 제가 찬원 씨를 찍었잖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네. 마음 속엔 임영웅 씨가 있었는데 뭐. 이찬원으로 했다는 건 무슨 아, 말이에요? 예, 아, 이게 마음속으로 저, 네. 뭐 제 이상형은 임영웅 씨인데 네. 근데 왠지 마음이 가더라고요. 아, 저한테. 네, 그래서 아. 그거를 제가 증거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. 핸드폰을 바꿨네. 급하게 어디 버리다 온 거야? 증거가 없네요. 그렇죠? 네. 근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네. 진짜 변호사로서의 나 이런 능력 있다. 이런 거 하나씩 좀 얘기해보고 가죠. 여러분들 사실 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. 어, 왜요? 왜요? 저는 판사 검사 출신입니다. 갑자기요? 네. 네. 왜요? 네. 저는 판사 역할도 해봤고 극 중에서 검사 역할도 해봤습니다. 아, 와, 그거 진짜 네. 그거 무시 못해요. 그럼. 네, 네.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해봐. 저는 익숙하죠. 근데 저는 네. 이제 예전에 여자친구 사귈 때 이제 막 다 툼이 있으면 네. 요즘은 안 그래요. 네. 예전에는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여자친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주 변호사 납셨네 라는 얘기 이 정도로 논리 정연했다는 거죠. 논리적이다. 네, 앞뒤가 딱딱 맞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요즘엔 또 누구 있어요? 아, 요즘에는 상상연애라고 있어요. 큰 병 걸렸네. 네, 네. 홍진혁 씨는? 저요? 네. 저는 이제 약간 법조계에 사실 저는 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, 진짜로? 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법조계 꿈이 있었어요? 예, 법조계 꿈이 있었어요. 한 5년 전만 해도 어, 5년 전이요? 아니, 한 15년 40이 넘었어. <15년. 웃음> 15년 전만 해도 네. 네. 별명이 약간 여자 솔로몬 약간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좀 친구들끼리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제가 약간 판결을 많이 내려줬어요. 아~ 분쟁 해결사 역할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. 괜찮아요. 아, 솔로몬이 그분 아닌가요? 애를 반으로 가르겠다 판결을 내렸던 거. 맞아요, 맞습니다. 남자친구를 반으로 가르나요? 갑자기 죄송합니다. 아니 뭐 맥락이 있는 유머를 갑자기 남자친구를 반으로 왜 갈라고? 그냥 엉망진창이네요. 진짜 갈랐던 게 아니지. 아니에요. 네. 네. 저도 뭐 사실 평소에 법률이나 이런 분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가장 저에게 큰 가르침과 교훈을 준 드라마 사랑과 전쟁입니다. 사랑과 전쟁 좋아했어?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75번, 90번, 92번, 138번, 142번, 147번을 틀면 지금도 사랑과 전쟁 재방송이 계속 나요. 봤던 거 5번 보고 10번 보고 20번 봅니다. 정말.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? 사랑과 전쟁 보면서 아 막 친족 간에 막 싸우네, 돈을 가지고 싸우네.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거는 친족 상돌에 의거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될 텐데. 이야. 워낙에 사랑과 전쟁 많이 봤기 너무 많이 봤기 이제 때문에 그냥 정말 너무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. 거의 신구 선생님이네. 네. 오히려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. 이것마저도 변호사법에 의거해서 변호사 사칭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. 이야, 기가 막히네. 그래서 변호사법에 다 이게 변호사 네. 사칭에 대한 네. 문제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. 오.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아무도 우리 변호사라고 생각 안 하는 것까지 굳이 걱정하지 마세요. 누가 그렇게 믿어. 그러네요, 그러네요.